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그림이 아니라 새해 목표를 연도의 그림으로 그리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뽑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총 7분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그 중에서 세 분을 뽑으려고 해요. 그럼 우선 신청해 주신 분들 충일님, 두 번째로 김꿀님, 그리고 세 번째 러브미모어님, 조봉배님, 그리고 최지훈님, 여섯 번째로 지훈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딩님, 이렇게 7분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7분 중에서 3분을 뽑을 건데요. 제가 뽑을 게 아니랍니다. 누가 할 거냐면 민규야, 이 중에서 너가 뽑아줘야 돼. 선택해봐. 쥬쥬쥬쥬. 자, 해봐. 누구로 할까? 누굽게 됐으면 좋겠어요. 일로와봐요. 민규, 일로와봐. 민규? 민규? 도봉배님. 맨 마지막에 남는 거를 아무래도 간식을 사용한 방법으로 뽑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제 손가락에 숫자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간식을 바를 거예요. 낸도가 먼저 먹는 순서대로 세 분을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간식을 근데 이거 먹을 거예요? 민규 줘요. 기다려봐. 이거 줄게. 저쪽 가서 줄 거야. 민규. 냠냠이 주세요. 간식 줘요. 알았어. 기다려봐. 우리 우선 이거 뽑아야 돼. 자. 알았어. 빨리 줄게. 오케이 오케이. 이겨봐요. 아이고 손. 자, 랜도 간식! 손에 가득 묻혔어요. 그래서 이거를 랜도 간식!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올라와 봐. 여기 있어. 자, 공정하게 줄 거야.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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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뭐부터 먹을까? 네, 인도 낸다. 올라와봐요. 자, 뭐부터 먹을 거예요?
6번 먹었어요. 6번. 자, 여기 모았어, 모았어. 3번. 자, 3번 먹었어요. 그 다음에. 깨끗하게 먹어야 돼. 깨끗하게 먹어야지 해줄 거야. 짠! 렌도가 먹은 게. 네, 7번가? 아, 맛있어. 7번과 6번, 3번입니다. 나머지도 먹어야 된다. 맛있어. 아이고, 왜냐면 다 먹었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좀 더 줄게요. 이거 맛있어. 다음 연도 그림에는 이 세 분의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한 분씩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아리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